그 다음에 또 다음 주에 설득하는 글씨였는데 네, 설득하는 글씨 잘 써요? 이런 거 잘 시험에 안 내는데 일주일 동안 그거만 해볼래? 생각봐요 근데 토끼풀이요? 토끼풀이요? 핵심 연상법이에요? 이번에 새로 배우는 외국어예요? 뭐 단어 위주로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설득하는 글씨가 니네가 6, 7, 10 들어간다 했지? 6, 7, 10 네 그거랑 비문학 6, 7, 10 비문학은 뭐 들어가요? 프린트? 또? 네 어. 이건 이번에 합시다 자신 있다고 하지 말고 내장고 지난번에 비문학 쉽다고 그러더니 비문학 싹 틀렸잖아 안 했었더니 그 다음에 자, 바늘고, 바늘고 문화 뭐 들어가요? 잠깐만. 태영이 선생님한테 보내줬었지? 아, 보내줬었나요? 있잖아. 너는 혼자지만 나는 정말 수많은 아이들을 상대하잖아. 지금 요즘에 자소서 코칭 때문에 미칠 것 같아. 자아 분열을 경험하고 있어 지금. 제가 부탁했는데 너네는 자소서 세대가 아니구나. 자소서 세대는 아니지만 근데 면접 가능성, 면접에 대해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검증될 수 있는 코드가 없기, 루트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자소서가 안 들어간다고 해서 대충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생기부가 되게 철저히 준비해야 돼. 어떻게 보면 그걸로 끝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진짜 가만히가 되는 거야. 알겠니? 진짜 열심히 해야 돼. 뭐죠? 찾은 거 아니에요? 서연이 몰라? 너 몰라? 서연아, 그거부터 바꿔보자. 이제 저기 출제법 이런 걸 내가 제일 먼저 알아보겠다. 이런 자세. 알겠지? 어. 내가 그것만큼은 1등으로 내가 알겠다. 이런 자세 해보자. 태어봐. 네. 몰라? 몇 단어 들어가는지 몰라? 아, 아니야. 어, 6단어 들어갔는데 가실의 상충곡 들어가지. 네, 좋아가지고 일단은 7단어 어, 가시리 상충고 문화에서 같아요 네네 주몽신화 춘향전 고음 꽃가마대 이거 들어가는 거야? 꽃가마대 뭐 어. 들어가긴 어, 그 단어 6단어 다 들어가고 그 단어 와네 7단어? 네, 7단어 니네 한글 맞춤법 들어가니 이번에? 한글 맞춤법이? 안 들어가네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이거 안 들어가? 이거 어렵다. 이거는 우리 다 했어. 하고라 영상 줄게. 자, 반월권은 이미 이게 다 진도 나간 범위에요. 그래서 가시리 상충곡 그 영상을 찾아보면 있어. 근데 니네가 못 찾을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이 보내줄게. 니네는 지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거를 영상을 들으면서 다시 공부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모르는 거 다시 질문을 하고 선생님이 시험 기간에는 핵심적인 부분만 짚어줄게요. 그 다음에 주몽신화 했고 춘향전 준비하면 되고 눈도 나갔어요? 진도다 나갔어요? 네. 배웠어요 눈? 네. 눈 안 배웠어요? 눈은 설명 다 했죠? 배웠죠. 예전에 다 했어 영상 찾아서 보내줄게요 그 다음에 경영구 경영구? 시험 범위? 문법에 다 들어가는 거니, 이들도? 우리말이 어제와 오늘도 들어가고? 사전피동만 들어가는 거니? 그럼 문법 위주만 들어가는 거네? 어, 그 다음에 문학은? 광화문. 고릴라는 일본 이유 들어가지? 그 다음에 광화문? 그 끝? 그 신분을 안 알고 있어. 아직 안 알고 있어? 지금 어디 나가? 광화문 하고 있어? 문법 위주는 했고? 방어문을 읽다고 있고 됐어요. 자 이제 시작해볼게요. 다 들어볼게요. 자 얘들아 선생님이 집에 가서 문법 공부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제일 해서는 안 되는 듯이 문법 책을 딱 펼쳐놓고 처음부터 이렇게 읽는 거예요. 최악의 방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최악의 방법이야. 아니야. 문법은 뭐야? 책이야. 책이야. 틀이야. 틀. 자 오늘 나 뭐 할 거야? 사동피동 예습 복습할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피동이 뭐지? 사동이 뭐지? 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 만약에 피동부터 시작을 했어. 피동과 사동의 구분. 선생님이 아까 주어를 찾아보고 서술어의 관계를 파악해서 어떤 의미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구나. 라는 거를
공부를 했었어요. 아, 그거 설명을 안 했네. 그거 마무리 좀 할게요. 자, 써줄게요. 이제부터 해주세요. 사동과 이동의 구별법. 자, 그래서 이제 내가 만약에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피동부터 시작하는 거야. 피동, 피동이 뭔지, 그 다음에 피동에는 뭐가 있었지? 그럼 이렇게 시험, 이렇게 하얀 종이에다가 피동, 피동의 의미 비워놓고 어떻게 만드는 방법이 있었지? 아, 지우개 안 갖고 왔어. 독방에서 가져와야 돼. 분필 옆방 가서 물어보고 그랬는데 요즘에 그러니? 요새 물자가 풍부해서 안 그러지? 앞으로 이렇게 딱 펼쳐놓고서 잘 봐.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읽는 거 아니야. 띠띠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틀을 잡아가는 거야. 피동에 대해서 배웠어. 피동의 원리를 딱 쓰고 그 다음 피동은 뭐야? 뭐가 있었어? 만드는 방법. 파생적 피동이 있었고 통사적 피동이 있었어. 파생적 피동은 뭐야? 어떻게 만드는 거야? 통사적 피동은 어떻게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선생님이 뭐가 출제 잘 된다고 했어? 이중 피동이 이중 피동? 이중 피동이 뭐였지? 출제 잘 된다는 포인트에 대한 개념이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고 틀을 잡아가면서. 그래서 나중에는 공부가 어떻게 되냐면 하얀 종이 위에다가 쓰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도 피동, 파생적 피동과 통사적 피동이 있다고 했어. 파생적 피동이 뭐였지? 쓰는 거야. 그럼 막히는 부분이 나오지. 알겠니?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최악의 방법이 뭐냐면 읽은 다음에 문제 푸는 거 바로. 문제를 막 풀어. 그럼 이게 뭐냐? 니네 머릿속에서 체계가 정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를 거의 끼어맞추거나 때려맞추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어떤 수준이 돼야 되냐면 펼쳐놓고 하는 거야. 선생님 저는 다 못 외웠거든요. 아니 다 못 외워도 뭐는 적어도 알 수 있어. 내가 뭘 모르는지는 알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아 파생적 피동은 내가 잘 모르겠네? 그 부분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메타인지를 키워가는 거야. 뭐냐? 내가 뭘 모르고 뭘 아는지를 알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냥 계속 읽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뭘 모르고 뭘 모르고 뭘 아는지 몰라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렇게 다 했어? 그 다음에 이제 다 했잖아? 아예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써가면서 하는 거야.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겠죠? 그렇게 공부해야 돼? 이렇게 말만, 제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고개를 끄덕이고 좋은 말씀이야. 저렇게 하면 되겠지. 집에 가서는 또? 제발 그러지 마. 알겠어? 어. 니네가 공부했더니 성적이 안 나온다는 거는 둘 중에 하나야. 방법이 틀렸거나 공부를 안 하고 있거나. 그지? 열심히 하는데도 안 나온다는 건 방법이 틀렸다는 얘기야. 그지? 그럼 조금 받아들일 줄도 알고 그렇게 하는 거지. 알겠어요? 자, 아까 제일 먼저 뭐부터 많이 들었습니까? 어떤 경우에서라도. 주어. 자, 그런 다음에 뭘 봐야 돼? 주어와 동사의 의미 관계를 파악해야 돼. 이거 제발 따라와, 이렇게. 자, 그래서 질문이에요, 질문. 스스로 했니? 그럼 뭐야? 이거 뭐가 나올지. 이것까지 섬세하게 구분할 필요는 없어. 능동 아니면 주동이겠지. 그게 피동과 만나냐 사동과에 만나냐에 따라서 그러지 이거 고민하고 있으면 안 돼. 왜냐면 헷갈리거든. 스스로 한 거, 자기 힘으로 한 거, 직접 한 거 다 비슷한 말 아니야?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거 자체가 애매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놔두세요. 스스로 한 건지 아니면 당했니? 시켰니? 이거예요. 그래서 당했다라는 의미가 나오면 뭐야? 의미가 나오면 사로. 알겠죠? 그 다음에 자, 여기 좀 중요한 게 목적어의 유무를 가지고 공부를 해요. 근데 이거는 절대적인 건 아니야. 사실은 의미로 파악하는 게 제일 정확해요. 의미로 파악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근데 이제 팁을 드리자면 목적어의 유무를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목적어가 들어간다는 거는 뭘까? 목적어가 있다면 뭘까?
맞춰봐, 얘네가. 됐어요? 요렇게 정리해놓고 요 세 가지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좀 어려운 것들로 좀 해야 여러분이 공부가 되겠죠? 됐어요, 그냥. 흰 공간을 좀 만들어갖고. 오, 좋다. 자, 예문은 몇 개만 해볼게요. 정글리. 집에 가는 거 아니고 집에 가서 공부 어떻게 한다고요?
잡아가면서 한다고요? 어, 감이 잘 안 오시면 큰 글씨 먼저 보세요. 큰 글씨. 1번, 2번, 3번부터 보시고 연습장에다 그걸 쓰면서 자, 그래서 오늘 숙제는 뭐냐면 이거는 시험 범위인 친구들만 해당하는 거예요. 집에 가셔서 그걸 해서 올리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연습 문제들을 해서 올리시는 거예요. 다른 숙제 안 해도 돼요, 지금부터는. 알겠죠? 네, 다른 기본 숙제 해도 되지만 굳이 선생님 전 저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어요. 이러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지금 시험 기간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부터 차근차근 하시는 거예요. 오늘이어야 돼요, 오늘. 까먹어요, 100%. 알겠죠? 안 하면 어떻게 할까? 안 하면. 안 하면 어떡할까? 니네가 아이디어를 내봐. 안 하면 어떻게 할까? 태워봐. 응? 이렇게? 네. 태워, 너는 시험 보면 너 해야 돼? 아, 네. 알았지? 어. 성원은 어차피 시험 안 보니까 해. 신나잖아. 그치? 다음 시험 보이잖아. 그치, 그치. 얘는 시험 안 본대. 아예 안 보는 건 아니지. 국어만 안 본다. 국어를 안 보긴 쉽지 않은데, 국어학생이. 잘 알아본 거죠? 네, 이제 국어사 가볼게요. 몇 페이지냐면 92페이지입니다. 한참 가야 되네요. 92. 문제가 있는데. 92페이지에 문제가 있어요? 그냥 문제. 옛날 거. 옛날 거랑 다른 거다. 너도 새 거 받았니? 새로 나온 거다, 너도? 저요? 어. 아니요? 너 이거지? 이거지, 이거. 네. 근데 왜 잘하지? 국어사 가져요, 국어사. 어, 왜 잘해지, 진짜? 국어사 진짜 멀리 있는 거. 네, 되게 멀리 있어요. 뭐, 천재 아닙니까? 어, 멀리 있네요. 뒤에 있어요, 딱 92페이지 있거든? 우리는 196페이지. 아, 진짜? 거기서 100 붙이고. 아, 근데 아, 미안해, 미안해. 내가 여기서 필기를 해가지고. 아, 무창피해. 오늘 참 그러네요. 여러 가지로. 자, 갑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중세국어는 많은 친구들이 그냥 어려워요. 그냥 무조건.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어려워합니다. 너무 달라? 새로운 책들이 편집된 게 다른 거예요? 국어사 찾아보세요, 국어사. 찾았어요? 어, 몇 페이지에 있는 거는? 194. 8? 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 국어사는 여러분들이 그냥 중세국어는 무조건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뭘 이해하시면 되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국어사는요 중세국어를 가장한 현대국어 문법과의 싸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나중에 수능에 출제가 되고요. 모의고사를 여러분 보시게 되는데 보통 어떤 형식으로 주어지냐면은 중세국어가 나와요. 근대국어 나오고 중세국어 샘플이 나오고 그 옆에 반드시 현대국어가 나오게 돼 있어요. 해석이. 그러면 현대국어와 중세국어를 딱 매칭을 시켜놓고 그 요소요소를, 문법 요소요소를 분석을 한 다음에 각각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뭘 알아야 되냐면 현대문법을 알아야지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중세국어, 예를 들면 지금 여기다 봐. 이미 우리가 문무변동제 했던 얘기들이거든. 이런 거, 이런 거. 그치? 이런 거 다 했던 얘기잖아. 입술의 모양을 본떻고 막 이런 거 중성이 어떻고 그 다음에 중성, 부정, 초성 이런 거 다 배웠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또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은 그래서 그때는 이어졌겠었다. 이거 다 배웠잖아. 받침은 어떻게 표기했었고 그 다음에 종성이 뭐고 띄어쓰기는 어떻게 하고 막 이런 얘기들을 배우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그래도 또 그러려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완전히 뒤로 가면 갈수록 현대국어를 모르면 이거 봐 주격조사 주격조사 모르면 이해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세국어를 어려운 애들의 대부분은 중세국어는 누구한테나 다 낯설어. 그렇지만 이걸 해석을 하는데 주격조사가 뭔지 모르는 거야. 그럼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목적격조사 이런 거 알아야 되는 거야. 관용격조사 어? 저기 모르는데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몰라서 나타나는 문제고 뒤에 가면 높임의 표현 그죠? 근데 공선의 표현은 어떻게 해요? 시제 표현은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강조, 조사는 무엇에 붙이고 강조하는 말은 무엇이 쓰였고 막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것들이다.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게 학교 시험 범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보기엔 예단어 같은 경우는 진짜 안 가르쳤어요. 내가 내 기억에는 너네도 안 배웠어, 그치? 안 읽어줘. 훈민정음 언행은 들어봤지. 제자원리라고 안 배웠죠. 이거 정도는 알아야지 한국인이라면, 그치? 자,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제자가 뭐니, 제자? 일자.
선생님하고 저요. 이러면 안 되고. 뭐야? 글자를 구호 잘했어. 만든 원리. 얘들아 일단 우리는 국어 공부를 하기 전에 세종대왕님한테 큰 절을 하고 시작해야 돼. 진짜 미친 글자야. 미친 글자. 한글은 정말 대단한 분인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한문을 배우고 있다고 생각해봐. 장난 아닌 거지. 그냥 문맹이라고 봐야지. 절대적 문맹이라고 봐야지. 자,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세종대왕의 빙의가 돼서 해보는 거예요. 일단 훈민정음을 만든 그 제자 원리를 크게 보시면 제가 공부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타이틀 먼저 보라고 했죠. 자, 초성, 그 다음 2번 문이. 초성은 어떻게 만들었고, 중성은 어떻게 만들었고, 세 번째, 종성은 어떻게 만들었고, 이런 얘기를 이제 배워볼 겁니다. 초성, 중성, 종성이 뭐니? 우리나라는 한 글자를 구성할 때, 한 번에 소리낼 수 있는 걸 우리가 음절이라고 하는데, 한 번에 소리낼 수 있는 소리의 덩어리를 한 글자로 적어내는 놀라운 글자야. 영어 같은 경우는 어떻지? 스튜어 단치면? 우리나라는 네 글자로 끝나잖아. Sweet to the two. 음절 하나에 글자 하나씩 끝나지. 근데 영어는 아니지. Sweet to. 그치? 맞아요? Don't.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훨씬 과학적인 글자예요, 우리 글자가. 그래서 음절을 만드는 방법에는 뭐가 있었니, 얘들아? 네 가지 있었어? 어떻게? 자, 중성 하나만으로도 우리나라는 만들 수 있어. 그치? 어떻게? 아, 어. 그치? 그 다음에 초성과 중성, 가. 맞니? 그 다음에 중성과 종성, 가. 아니, 뭐, 안. 악. 이런 거. 얘는 없는 거니까. 음가가 없는 거니까. 맞지? 그 다음에 초, 중, 종, 가. 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어쨌든. 그래서 제일 먼저 오는 글자를 우리가 그 소리를 초성이라고 말해요. 그 다음 가운데 오는 거를 종성, 중성이라고 말하고 마지막에 오는 받침을 종성이라고 합니다. 그거까지는 알죠? 그 초성에는 뭘 썼니? 자음을 썼어, 자음. 그치? 그래서 자음입니다. 초성 글자의 음절의 첫 소리라는 뜻이고요. 소리내서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덩어리의 첫 번째 소리라는 얘기고요. 맞아요? 자음으로 썼습니다. 그러면 자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살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죠? 첫 번째 여러분 세종대왕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자, 고민을 하는 거예요. 글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소리를 직접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떤 소리든지 표현할 수 있으니까 아주 쉽게 글을 배울 수 있을 거야. 자, 그래서 했던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상형의 원리입니다. 상형은 뭐냐면 모양을 본뜸. 알겠니? 미쳤지. 무슨 모양을 건졌대? 미쳤지. 과르기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그 시대에? 무슨 MRI가 있는 것도 아니고, CT가 있었던 시대도 아닌데, 어떻게 발음하는지 알고, 모든 사람에게 발음을 시켜보면서 그 요소요소를 다 끄집어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해야 되는 건 직접 발음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시면, 그래서 첫 번째 출발합니다. 뭐부터 해요? 상형의 원리를 표현해요. 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기본자라고 해서 기역, 니은, 미음, 시읒, 시옷, 이응이라고 해서 아, 설, 순, 치, 우 뭐라고요? 입으로 해야 돼요. 아, 설, 순, 치, 후 이렇게 다섯 글자가 기본자예요. 기본자 외우기 어렵죠? 그래서 제가 어거지로 한번 만들어봤어요. 가, 난, 무서, 워. 무섭죠? 어떻게요? 기어 니은 써놔요. 왜 안 써요? 겁도 없네요, 진짜. 가난 무서워. 가난 무서워를 적어요? 네. 가난 무서워를 왜 쓰냐면 기어 니은 미음 시옷 니은이 뭐니까 상형의 기본자야. 여기서 스타트야. 다시 뭐가 무서워? 가난 무서워. 제가 하나하나 발음해 볼게요. 기역부터 해보겠습니다. 기역. 그, 제가 그, 왜? 자음은 혼자 발음 못해. 그래서 의의 도움을 받을게요. 그, 해봐야 돼. 성우 해봐. 그, 어떻게 돼? 그, 입술이, 혀가 이 목구멍 쪽으로 확 꺾이면서 기역 모양 아니에요? 미쳤죠, 진짜. 그 다음에, 느. 해보세요. 느.
이렇게 되지, 이렇게. 어. 해야 돼. 너네 하라고 하는 거야. 그냥 내가 막 설명할 거면 나 혼자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 느, 느, 느. 혀가 이렇게 꺾여요. 맞아요? 느, 느, 느. 그 다음에 무, 무. 입술 소리지. 무, 무. 그 다음에 이 소리. 스, 스, 스. 어디서 난다고? 여기서 난다, 여기서. 요 모양이야, 요 모양. 스, 여기다 여기. 알겠니? 이렇게, 이렇게. 이 꺾어진 모양이긴 하지만, 여기 이렇게. 여기에 달라붙어서 소리가 나는 거야. 스, 스. 어디에부터? 이에 붙잖아, 이에. 스, 이에 붙이지 말고 바로 해봐. 할 수 있어? 스, 어디에 닿게 돼 있어? 여기 닿게 돼 있지. 그치? 이에서 나는 소리 나는 거야. 그 다음에, 으, 으, 으. 목구멍에서 나오는 거야. 미쳤지. 뭐가 무서워? 가난 무서워? 비웃지 마. 이걸로 외우는 게 진짜 자유죠. 이거 쓰라고요? 막 이랬지. 써야 돼. 가난 무서워? 기본자야? 뭐, 상형. 뭐,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다섯 개를 기본적으로 만드셨어요. 선생님, 근데 우리가 쓰는 자음은 이것보다 훨씬 많잖아요. 가만히 써봐요. 자, 이제, 아니, 지금 뭐 할 거야? 세종대왕 생각하셨어. 미친 거야. 나는 진짜 모르겠어. 죄송하지만 정말 미치신 것 같아. 자,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획을 합니다. 가획이 뭐예요? 가난 무서워해서 획을 더합니다. 맞아요? 가획이에요. 획을 더했어? 자, 획을 더했는데 왜 미쳤다고 내가 말을 하냐면, 획을 하나씩 더할 때마다 소리의 세기가. 써주세요. 이게 미친 거야. 봐봐. 그, 해야 돼. 그, 발음해봐. 그, 발음나는 위치 똑같지? 그, 똑같은데 어때, 대신? 위치는 같고. 소리가 커지지? 미친 거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 핵을 하나 더 했고, 위치는 동일하지만, 뭐야, 소리의 세기가 커지는.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겁니다. 해볼게요. 느, 드, 발음 똑같지? 위치 똑같지? 근데, 느, 느, 드, 느, 드, 점점 소리가 커진 거지. 느, 드, 트. 점점 세지는 거야. 느, 드, 트. 세지지? 미쳤지? 아, 진짜 미쳤지? 너무 멋있는 것 같아. 내 생각이야. 내 생각이라고 봐, 나는. 자, 팩을 하나 하고 있어. 느, 드. 좀 더 세졌어. 하나 더 넣어볼까? 느, 트. 더 세졌어. 느, 드, 트. 위치는 동일하고. 그 다음에, 무, 갑니다. 무. 아, 내 생각 너무 멋있어. 팩을 어떻게 해? 위로도 뻗어보고. 옆으로도 뻗어보고. 알겠니? 얘는 요만큼 올렸고, 얘는 옆으로 더. 가획. 맞니? 더 뻗어 나왔잖아. 무, 무, 푸. 느껴져? 무, 무, 푸. 소리가 점점 세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쓰, 드, 츠. 쓰, 드, 츠. 쓰. 팩 하나 더 하고. 팩 하나 더 구하고. 쓰, 드, 츠. 더 세지지. 미친 거지. 진짜 멋있지. 맞니? 어. 그 다음에, 밑에 뭐 있어? 으흐, 으흐. 이건 지금 우리 없지. 이게 지금 없죠, 우리나라. 지금 현대국어에는 없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린 히읗이라고 해요. 좀 여리잖아. 왜? 아까 여기서 하나가 획이 더해질수록 소리가 세대매. 맞니?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여리겠지. 여린 히읗이. 이거 놀라지 마. 이거 맞아. 이렇게 쓰는 거야. 애들. 이게 뭐예요? 히읗. 원래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와 우에다가 붙여놓고 이렇게 알겠어요? 이 음 이렇게 되는 거 알죠? 이거 못 쓰는 애들 있더라. 여린 히읗이야. 으흐 흐 으흐 흐 이렇게 되는 거야. 됐니? 그럼 벌써 이거 몇 개니? 빨리 세봐. 14개지? 14개 아니 14개? 14개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이체자라는 게 있어요. 이체자. 가위까지는 쉬웠는데 이체자. 자, 보세요. 이체는 뭐니? 뭐가 달라? 모양이 다르다는 거야. 모양은 달라. 그럼 뭐는 같아? 여기 있다는 얘기는? 자, 소리 나는 위치는 같아. 그런데 이걸 가위한 건 아니잖아. 그지? 이걸 더해서 쓰진 않았잖아. 또 소리의 세기가 일이 간다고 해서 더 커지는 것도 아니야. 알겠니? 그러니까 기본자의 모양을 달리해서 만들어서 이걸 같은 라인으로 놓을 수는 없어. 그래서 소리 나는 위치는 동일하지만 세기와는 무관하고 과획도 하지 않았어. 그치?
육체 공연 뭐라고 부르지? 아, 소리 나는 육체 공연 하지만 기본적인 모양을 조금 반영했다고 말해봤자 됐다는 거야. 그럼 얘는 뭐야? 잘 안 보였을 텐데요. 이 사각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꼭지가 달려있어. 자, 이건 이음이고요. 이렇게 생긴 거는 지금은 없어졌어.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 옛날 이음이라고 불러. 얘 이음. 얘 이음이에요. 그 15개예요 지금. 그지? 그지? 그 다음에 느드트. 자, 잘 보세요. 어, 선생님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막 가백 아니에요? 이럴 수 있는데. 자, 세기와 관련이 있나요? 아니죠, 아니죠. 자, 얘도 이체자. 소리나 느드르, 느드트르. 여러분, 이거 옛날에 음문체계에서 어떤 학교는 이거를 일부러 현대 국어의 음문체계랑 얘를 비교하는 문제를 내요. 현대 국어 음문체계 외워져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 바다가자. 알겠니? 물놀이하러. 서해로. 알겠니? 그게 바다사자가 마누라야, 뭐. 그거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알겠니? 자, 이율은 그래서 이체자입니다. 그러면 16개요. 마지막 하나 갑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얘도 스위스, 뭐예요, 얘는? 선생님, 뭐예요? 상이에요? 이게 뭐예요? 반침. 반침이에요? 얘도 어디서 난 소리예요? 잇소리긴 잇소리예요. 근데 이 소리의 세기와 얘를 연장선상으로 독일 그런 거예요. 그런 개연성은 없는 거예요. 그냥 모양이 다른 그런 이체자로 처리합니다. 총 몇 개인가요? 어, 17개예요. 자, 중세국어 정리해야지. 중세국어 다음. 자, 여기까지가 기본자입니다. 기본자 몇 개? 17개. 선생님 이거 어떻게 외워요? 여러분 그거 알죠?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타파 하 알죠? 그죠? 그거 안 어려워서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타파 하까지 쓰고, 그 다음에 아까 지금 현대에는 쓰이지 않지만 보이는 거 뭐 있어요? 여린이 보셨죠? 그죠? 그 다음 뭐 있었어요? 반치음 보셨죠? 맞아요? 그 다음에 뭐 있었어요? 예디음 있었죠? 그래서 기읍부터 히읗까지가 14개고요.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 타파. 맞죠? 14개?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세 개에서 몇 자? 14자. 이렇게 하면 안 어렵죠? 자, 이제는 뭐 할 차례냐면 중성이에요, 중성. 중성 갑니다. 중성. 중성은 중성 제작 원리는 여러분 삼성 스마트폰 쓰는 친구들은 잘 알 겁니다. 저는 이제 아이폰을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아이폰도 그래요? 입력할 때? 다르죠? 어, 다르죠? 이것도 삼성 갤럭시가 대박났잖아요. 이걸로 천지인 프로그램. 그 이름이 천지인 프로그램이에요. 자, 근데 가만히 보시면 중성이라는 건 가운데 오는 속에 즉 모음을 말하는 건데 모음의 기본자는 천지인이래요. 자, 그러면 모음의 기본자 세 가지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핸드폰 한번 열어보세요. 이거 있어요. 이거. 여러분 지금 그걸 이 원리를 이용해서 하고 계신 거예요. 아 맞을 때 이거하고 이거 있잖아요. 그죠? 뭐 그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철학을 담고 있어요. 동양의 철학을 담고 있어요. 자, 모양을 붙여서 만들게 만들었어요. 역시 삼형의 원리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모음은 모음의 기본자가 천지인에서 출발하는데 천지인 뭐예요? 하늘. 하늘은 더 올리다 보면 너무 넓으니까 동그라미 보인다는 거야. 근데 동그랗게 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점으로 딱 찍어서 둥근 모양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 땅이죠? 땅은 성견해야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이에요. 미치죠? 미친 거죠, 진짜. 너무 멋있죠? 우리 세종대왕 오빠, 대단하죠? 자, 얘가 기본자야? 천지인이 기본자입니다. 뭐가 기본자라고요? 천지인이 기본자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초출이에요. 초출. 합성합니다. 합성. 이제 합성한다. 아까 자음에서는 가획이었어요. 그 다음에 모양이 좀 다른 것으로 소리나는 위치는 같지만 이체자, 이 원리 세 개가 있었고요. 얘는 기본자 천지인에서 이제부터 가지고 조합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랑 얘랑 합치고 얘랑 얘랑 합치고 다르지? 가획을 아까 거기서 그 상태에서 획을 하나씩 더 온 건데 얘는 뭐야? 얘랑 얘랑 합치고 얘랑 얘랑 합치고 그러니까 합성이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 한 번 나가. 얘를 어디로 나가고? 얘들아 어디로 나갈 수 있어? 어이구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어떻게 하는 거지? 아 너무 웃기네. 어, 너무 재밌다네. 자, 초출 어떻게 할 수 있어? 파 위로 나가고 아래로 한번 나갈 수 있지. 얘랑 역할 때 오른쪽으로 한번 나가고 왼쪽으로 한번 나갈 수 있지. 아 미쳤잖아.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냐고. 알겠니? 그래서 아야 어여 아야 어여 아야 오우가 나타난 거고 그 다음에 제출은 뭐야? 한번 더 나가는 거지.
여기서 한 번 나가는 거 한 번 더 나가고 여기서 한 번 더 나가고 여기서 한 번 더 나가고 여기서 한 번 더 나가고 됐어? 끝 됐니? 그럼 몇 개야? 아까 천진 세 개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아니야? 얼마야? 11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희들 한글이야 알아? 아이야 어여 오유 우유 으 이 그거 있지 그거야 으 이 이거까지 그지? 거기다 플러스 뭐? 알겠어? 그래서 뭐예요? 열 아이야 어여 오유 우유 으이 알겠지? 되게 쉽지? 그래서 우리가 그것부터 배우는 거야 가나다라마바다 아스카타파 우리가 태어난 애한테 한글 처음 가르칠 때 급히 가르쳐줘? 막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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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파열음 해봐 이렇게? 아니지 아 기본적부터 가르쳐 그래서 한글이야오에서 나온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빼고는 쉽지? 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뭐 남았어요? 종성 남았어요 자 종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받침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도 미친 게 뭐냐면 종성을 만약에 여기서 또 만들어봐 오 마이 갓이겠지 근데 세종대왕 생각했어 그런데 우리가 발음을 이게 발음에 기초한 단어라서 이게 가능 다, 발음에 기초한 언어라 이게 가능한 거예요 발음이 나는 게 유사한데? 그럼 굳이 만들지 말고 종성은 어떻게 하자? 그대로 자음을 쓰자 그래서 한글이 처음 만들어질 당시에는 종성, 구용, 초성 무슨 뜻이냐 종성은 다시 사용한다 다시 쓴다 초성을 됐니? 말이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1446년 반포 당시에는 이거였어요. 그러다가 우리 한글은 뭐야? 발음에 기초한 그죠? 표음주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언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데 발음에는 모든 게 발음하는 게 아닌 것 같아. 발음이 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다 쓰면 복잡하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7종성법, 뭐 8종성법 이런 거 있죠. 발음 나는 걸로 했읍시다. 이렇게 해서 변화되거든요. 그건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까지가 뭐냐면 기본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궁금한 게 생겨요. 선생님, 그런데요. 지금 현대어보다는 훨씬 지금 적잖아요. 기본자가. 우리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 때. 된소리도 있잖아요. 이런 건 다 어디 갔어요? 중세국어에서 기본자, 한글이 처음 창제됐을 당시의 기본자는 이거야. 한글이야. 알겠니?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밖의 글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기본자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응용을 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그런 것들이 나와요. 선생님 이걸 굳이 분리해서 설명해드리는 이유는 기본자와 구분하시라는 얘기예요. 얘는 기본자가 아니에요. 알겠죠? 자 이제 응용에 들어갑니다.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거야. 자 선생님 뭐라고 했지? 뭐부터 뭐라고? 타이틀부터 뭐라고? 글자를 응용하는 방법에는 경서의 원리가 있고 뭐가 있대? 연서의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 합용의 원리가 있대 해볼게요 어렵게 느껴질 거거든 경서 쓴대 어떻게? 나란히 쓴대 근데 얘는 어떻게 나란히 쓰는 거니? 가로로 쓰는 거야 가로로 자 기본자 만들었지?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만들어 보는 거야 활용해 보는 거야 어떻게? 옆으로 나란히 한번 써볼까?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요? 근데 옆으로 나란히 쓰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 각자 경서가 있고 합용 경서가 있어 그럼 어떤 게 섞어 쓰는 걸까? 그렇지 합용 잘 찍었어 이거 섞어 쓰는 거야 각자 경서는 똑같은 거 두 번 쓰는 거야 얘네가 아는 거 뭐 있어? 옆으로 한번 써볼까? 이거잖아 같은 문자를 아니? 어 내가 이걸 두 문자로 만들었거든 옆으로 한번 써볼까? 같은 문자를 그래서 또 다른 자음을 만들어 볼까? 이렇게 된 거야. 이건 뭐예요? 어, 중세국어에 있었어. 우리 꾸꾸빠빠 좀 있었지? 현대국어로 치면 얘가 뭐지? 된소리 아닌 된소리? 그건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현대국어에서는 이게 기본자에 들어가지만 중세국어에서는 이렇게 기본자로 만들어 놓은 17개 중에서 나란히 한번 붙여볼까? 같은 단어를? 같은 자음을? 그럼 이번엔 합용경서야. 선생님 진짜 이런 게 있었다고요? 어 진짜 있었어. 끝에 보면 뭐 어떤 것도 있어. 비읍, 시옷, 기역 같은 게 있어.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 그래서 시옷 계열이 있고 비읍 계열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이건 뭐야? 자 기본자 만들었어. 응용해볼까? 한 옆으로 써볼까? 옆으로?
같은 글자도 해봤으니까 다른 글자도 합쳐볼까? 이런 거 알겠니? 그래서 있잖아, 놀랍게도 옛날에는 이게 발음이 됐었대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발음해? 옛날에 이게 쌀이었거든요? 이게 쌀이었어요. 나중에 뒤에서 배우게 될 건 할 건데 이 쌀 이렇게 뭐 옛날에 무쌀 뭐 이런 식으로 읽었겠지. 그러면 내가 조선시대 사람들이 음성 녹음을 해놨을 리는 없잖아. MP3 파일에 남아있으면 되겠지만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추정치긴 한데 이런 걸 어떻게 쓰냐면 얘가 족쌀 이렇게 쓰지. 이거 원래 조도하기 쌀이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얘가 쌀이 여기서 왔다라는 것을 얘가 실질적 발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이라고 하듯이 이렇게 나타나더라. 뭐 이런 거 배운 거예요. 재밌잖아요. 아니요? 자, 이번엔 연서해볼게요. 자, 쓴데, 얘들 말하고 쓴데, 근데 얘랑 뭔 차이인데, 얘는 세로로 쓴 거야. 자, 기본자 만들었어? 나라도 써볼까? 가로도 써봤으니까, 세로도 써볼까? 이런 거야. 그래서 어떻게 쓴 거야? 그럼 이게 뭐예요? 현대에 있어, 없어? 없어요? 이런 거 보니까, 순경이라고 해요, 순경. 이걸 붙이면 있잖아? 약간 발음을 부드럽게 해야 돼, 순하게.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했다는 게 있었대. 발음 정확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은 없어. 추정을 한 거야. 그 다음에 아까 합용의 원리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합쳐보는 거야. 이번에는 모음을 응용해 볼 건데요. 아까 기본자 만들었죠? 아이야, 어여, 오유, 우유, 우. 이 기본자 만들었잖아. 이제 어떻게 해볼까? 합쳐볼까? 합쳐볼까? 그래서 뭐가 만드는 거야? 이렇게? 오하고 아를 합쳐서 와를 만드는 거. 아, 나 미친 거 같아. 세종이야. 세계에 유래가 없어. 이런 단어가 어딨어. 이런 언어 체계가 어딨어. 그래서 우리나라 단어가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은 세상에 어떤 말도 글자로 기록할 수 있는 나라래요. 예를 들면 중국 같은 데는 맥도날드 쓸 수 있어? 없어? 못 쓰지. 우리나라가 물론 맥도날드라고 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에 맥날드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맥도날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잖아. 중국, 내가 일본 갔을 때 일본 사람들은 이걸 맥누나르도 이러더라고? 맥누나르도. 쓸 수 있지. 쓸 수 있지. 우리나라는 개소리도 쓸 수 있잖아. 그치? 표음주의 문자들의 특징인데, 그 중에서 가장 정교하게 세계적으로 정말 유례가 없이 모든 소리를 다 구현해낼 수 있는 언어라고 해요. 자부심을 가져주십니다. 중국 맥누나르도 어떻게 써요? 나 못 써요. 아, 장난이죠. 코카콜라, 바락 모르고 쓰잖아요. 그치? 바락 뭐 뭐라고 쓰였어요? 코카콜라를 쓸 줄 몰라. 쓸 수가 없어요. 코라는 단어가 이렇게 써? 코카콜라 이게 이렇게 써? 없지. 잠시만 가세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됐습니까? 자, 방정 표시해볼게요. 방정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 아는 사람 있을까요? 방정? 예단고 알아야 돼요? 단어고 알아야 됩니다. 배웠었으니까요. 방정이 뭐예요? 방정이 네. 성조랑 비슷한 성조랑 비슷한 거요? 아, 성조. 성조를 나타내는 표시예요. 성조가 뭐냐면 높낮이에요. 높낮이. 근데 우리나라 말에 소리의 높낮이가 지금 있니? 안녕하세요. 이래? 안녕하세요. 영어는 어때? How are you? 이러지 않지? How are you? 걔는 How are you? 막 이러지? 너무 심해요? 중국은? 니하오마? 니하오마? 이러잖아. 태국 같은데 성조가 6개래. 그지? 그죠? 그래서 사디카, 코쿤카 막 이러잖아. 그지? 우리나라 어때? 안녕하세요. 그러지? 근데 우리나라도 원래 예전에 뭐가 있었대? 음의 높낮이가 있을 때. 이것은 우리가 추정하건데 뭐냐면 그 당시에는 좀 슬픈 얘기긴 하지만 사대주의가 있을 수밖에 없었죠. 아무리 훌륭한 임금님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자제정신이 투철한 임금님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중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시대에 만들어진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이제 말을 쓸 때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라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학자들이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낮이가 있는 거를 되게 이상적으로 생각했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거 구현해 놓고 있거든. 나랑 말싸미 뚱기에다라 이렇게 구현해 놓고 있어요. 교수님들이. 그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음의 높낮이를 표시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방점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지금 방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언제 사라지냐면 근대 국어쯤 와가지고 사라지거든요. 일찍 사라져요. 16세기쯤에 사라져요. 그때가 언제냐면 임진왜란. 그래서 전쟁터 막 전쟁 나서 좀 정신없고 살기 팍팍한데 19일장. 왜냐? 한글은 원래부터 실용적인 글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사라지지 않았나라고 얘기할 때 이건 여담이고요. 그런 참고를,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그래도 알고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이걸 왜 썼을까 생각을 하고 이해라는 것과 이게 뭐지? 그냥 외우는 거랑 달라요.
자, 종류는 이렇게 지금 세 가지가 있어요. 평성, 거성, 상성인데 여러분 여기다 하나 더 추가를 해주세요. 입성은 입성은 정이 없다고 말하는 어렵고요. 정의 개수와는 무관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빨리 닿는 소리예요. 빨리 발음을 탁 닿는 소리예요. 얘는 뭘 보고 입성인지 판단을 하느냐면요, 여러분 이것도 좀 받아보세요. 좀 다른 아이디어 있어요? 미안해요. 이거 보면 생각이 나요. 지금 받아보세요. 비읍, 비긋, 비역, 시옷, 받침. 받침이 보인다? 그럼 뭐야? 빨리 닫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만약에 점이 이렇게 찍혀있고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 그러면 얘는 뭐지? 이것도 지키면서 이것도 지켜야 되는 거야. 알겠죠? 점이 두 개 찍히면 뭐라고요? 상성이에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나라 이렇게 되는 건데 얘가 있으니까 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재밌죠? 나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안 가르치는 학교도 있으니까 만약에 안 배운 학교들은 그래도 알아두지. 그래도 알아놔, 알았지? 이런 게 있었어요. 자, 평성.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가 낮은 소리를 낼 거예요. 그냥 기본적인 소리. 하나가 있어야 되고, 쫓아 있어야 되고, 아, 이러면, 아, 이래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아, 가도 될 거야, 가. 아무것도 안 시키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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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니? 갓. 알겠어. 갓. 이렇게 됐단 얘기예요. 됐나요? 이거 방점이라고 합니다. 자, 훈민정민 강학동, 좋은 글자다. 훌륭하고 과학적이다. 제가 이미 다 얘기했어요. 자, 표기법 가보겠습니다. 표기법. 표기법이라는 것은, 자, 적는 방법인데, 어떻게 표기할 것이냐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적을 것이냐, 이런 뜻이죠. 자, 표기법은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은, 이어적기. 이거 시험 때 잘 나옵니다. 왜냐면은, 현대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어적기, 그 다음에 선생님 뭐라고 했지? 타이틀부터 뭐라고 했어? 이어적기가 있고 뭐가 있어요? 끊어적기가 있고요. 거듭적기가 있습니다. 자, 현대어에서는 뭐였죠? 현대어는 뭘로 쓰고 있어요, 지금? 자, 중세국어에서는 이어적기였고요. 현대국어에서는 끊어적기였고요. 근대국어, 즉 중세국어와 현대국어 사이에는 과도기적 단계이기 때문에 거듭적기, 끊어적기, 이어적기가 막 섞여서 나와요. 이때 주의할 점은 중세시대라고 해서 다 이어졌고 현대에도 이어진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00%라고 이렇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랬다, 전체적인 모두가 그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고요. 볼게요. 여기 보죠. 중세국어 나왔죠? 여기 뭐예요? 현대국어 나왔죠?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이 두 개를 빨리 비교해서 얘를 현대어랑 하나씩 연결해 보는 거예요. 샘이 깊은 물은 뜻이어야 되니까 얘는 어떻게 되나? 샘인데 어떻게 된 거지? 소리 나는 대로 이어져 온 거지. 이어져 온 깊은. 아니 그 다음에 우리는 현대어는 물이라고 했는데 물이라고 했네. 물과 물로 바뀌는 일이 있었네. 이렇게 분석을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찾아내야 되는 거 그겁니다. 자, 이는 그죠. 훈민정음 창제 이후 기본적인 표기의 원리는 소리라는 대로 적혔는데, 이는 단어의 형태를 밝혀주는 현대의 맞춤법과는 달리, 발음을 중시한 표기법이에요. 발음 나는 대로, 소리 나는 대로 쓰는 음절적 표기법이었다. 자, 근데 얘들아, 이렇게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떻지? 쉽지가 않죠. 대신 세미 깊은 말, 그러면 좋은 건 뭐냐면, 표기하기가 편하지. 맞춤법을 따로 공부할 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소리는 이게 뭐야?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동생이나 뭐 사촌이나 이렇게 있으면 한번 글씨 써보라고 해보세요. 애기들 유치원 애들. 걔네들 다 어떻게 이렇게 쓰지? 이걸 이해시키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발음 나는 데 쓰면 그만큼 편한 거예요. 근데 소리 나는 데 쓰면 표기하기는 편한데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생기고 현대사회에 오면 올수록 되게 복잡해지잖아요. 그죠, 동호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끊어적기가 보편화가 된 거예요. 이랬죠? 자, 그래서 이어적기, 끊어적기, 거듭적기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 중세국어의 이어적기 어떻게 된다고? 연철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연달아 적는다. 자, 앞 음절의 끝소리를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적는 것이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샘이라고 안 하고 샘이 깊은 아니고 깊은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끊어적기는 현대국어의 말로 앞 음절의 끝소리를 뒷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적지 않고 원형을 밝혀 적는 거예요. 얘가 뭘 의미하는 건지 알아야 되겠는 거예요. 나는 샘이구나 이렇게. 아, 깊다는 거구나. 알려면 어때? 원형을 밝혀 적어야 되지. 이게 무슨 말이지? 그거 아니라.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서 이렇게 주어지는 것은 여러분이 당황할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고전문학 배울 때 맨날 이러잖아요. 고전문학 배울 때 자주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듭 적기는 아까 뭐라고 했냐고, 한 번 더 적은 거야. 왜? 지금 과도기잖아? 밝혀 적긴 적어야겠어. 근데 그동안 적었던 습관이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어 적은 상태에서 아이 원형도 밝혀져. 이렇게 해서 거듭 적기가 나타난다. 자, 이제 받침의 폭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받침의 폭이 아까 말씀드렸어요. 훈민정음이 창제될 당시에는 원래 어떻게 하기로 했었어? 야, 뭘 복잡하게 또 만들어. 그냥 종성, 부용, 초성 그랬었어. 종성, 부용, 초성이었는데 그렇게 했더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기본적인 받침 표기의 원리는 밑줄, 소리 나는 대로 적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종성, 부용, 초성이라고 해서 다 썼다가 실제 발음해보니까 8개 정도로만 발음이 되더라는 거야. 야, 왜 복잡하게 그렇게 쓰냐. 그냥 발음 나는 것만 쓰자. 이렇게 해서 팔종송법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이해됐죠? 네. 불과 한 10몇년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 발음해보니까 8개 정도면 충분해. 그래서 뭐야? 뭐 써요? 팔종송법 뭐예요? 여, 니은, 비긋, 니을, 미음, 비읍, 시옷, 예리음. 주의해야 될 게 이거 니네들 음절의 끝소리를 지금 헷갈린다. 가느다란 문과 우리가 달라. 가, 는, 가, 한, 물, 빵, 물, 사 이렇게 외워야 돼. 그래서 그냥 기역, 니은, 비글, 니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음까지 간다고 보시면 돼요. 뒤에 나오는 복잡한 자음 체계들도 결국은 다 이하면서 발음이 끝나더라 이거야. 기억에서 이음까지. 근데 여기서 예비음 주의해야 돼요. 옛날에 이음은 뭐였어요? 음과 음이 없니? 빈집을 채우는 그런 용도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비음이 제대로 된 발음이야. 종성에서는 음과가 있어야 되니까 음과가 있는 예비음으로 쓰였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현대국어에서는 보세요. 이거 이 발음이 되고 입으로 발음. 뭐라고 헷갈리지? 입술할 때 입이랑 헷갈리지. 현대국어 이걸 싫어하는 거야. 극도로 싫어 이런 거야. 그러니까 뭐야? 의미를 표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 발음과 표기가 같지 않은 거야. 맞니? 그런데 중세 초기에는 어떻게 했어? 그냥 발음 단어를 써. 그래서 너희들이 고전 문항을 보다 보면 잎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쓰는 게 있잖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써있잖아. 받침 희한하게 써있잖아요. 그래서 그런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게 또 더 정교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저 칠종성법이라고 해서 보세요. 보시면 종성에서 디귿과 시옷의 발음이 원래는 정교하게 구분이 됐었다가 점점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디귿과 시옷의 발음이 밑줄 더 이상 구분이 되지 않게 됐어. 구분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 굳이 쓸 필요 없어. 근데 놀랍게도 뭐냐면 현대사회랑 현대는 달라. 현대는 우리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는 디귿이 들어가잖아. 디귿이. 근데 얘는 반대야. 얘는 디귿이 빠지고 시옷이 들어가.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칠종성법은 디귿이 안 들어가고 시옷이 들어가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반대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랑. 써볼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 가는 바람 물방 우리잖아. 그지? 그지? 근데 얘는 뭐야? 디귿이 빠지고 대신 시옷이 들어가. 알겠죠?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띄어쓰기 봅니다. 띄어쓰기는 현대 국어와 달리 중세 국어와 근대 국어 시기에는 띄어쓰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띄어쓰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훈민정음언에서 그 나라말싸미 그거 배울 때 보면 요 밑에 있죠. 다 나라말싸미 김기계 나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런 거 주어졌을 때 이게 다 뭐야? 점 뭐야? 이거 점 뭐야? 방점이야. 그 다음에 나란 말씀인데 나란 말쌈이라고 했지? 무슨 적기 하고 있어? 이어 적기 하고 있죠. 붙여서
띄어쓰기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죠. 이런 데서 발견되는 중세구의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됐죠? 자, 이제 연습 문제는 이제 집에서 역시 해보시는 거예요. 시험범위인 학교들은 당연히 집에 가서 이걸 하시는 겁니다. 두 개가 다 시험범위인 학교는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배운 데까지 공부를 해오셔야 돼요. 자, 이제 음운과 음운 변동 가보겠습니다. 뭐냐? 중세국어의 음운과 음운 변동을 보자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우리 공부한 것들이니까 별거 없습니다. 자, 음운은 당연히 뭐랑 비교하는 거냐면 현대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공부해야겠죠. 왜냐면 현대국어에 존재하는 건 우리 현대국어에서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린이읍, 숙명음, 비읍, 반치읍, 예비읍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옛날에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이거 소멸할 때 순서를 막 외우라고 그래서 장난 아니었어, 우리 때는. 각 15세기 작품, 16세기 작품, 17세기 작품, 18세기 작품 이렇게 쭉 놓고 16세기가 15세기에 다른 점, 16세기, 17세기 이 짓을 했다고 우리는. 그러니까 니네는 진짜 행복한 세대야 그래도.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거 성경은 비읍이에요. 무서워요? 자, 그 다음에 눈을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뭐 그려요? 코 그릴게요. 됐어요? 진짜 그려요. 그려요. 웃지 말고. 나중에 비웃지 마요. 이거 나중에 되게 도움돼요. 입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점 찍어주세요. 아, 밑에다 찍어주세요. 이 순서대로 소멸했어요. 알겠어요? 정리해볼게요. 뭐부터 소멸돼요? 순경은 비읍이 제일 먼저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요. 여인, 비읍. 그 다음에 반치읍. 뭔지 알아야지. 예디읍. 그 다음에 최후까지 굉장히 오래 아래야까지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사라집니다. 됐어요? 동우 그렸어? 동우야, 빨리 그려. 태영이 그렸니? 얼굴 되게 잘 그린다. 크게 그려, 크게 안 보여. 왜 안 그려? 이거 진짜 이거 그려. 도움 된단 말이야. 순경은 비읍 사라지고, 여린 비읍 사라지고, 반치읍 사라지고, 그 다음에 예디읍 사라지고, 정지고. 공부는 있잖아요. 외워야 될 때는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예요. 재밌게. 아, 잘 외워주잖아요. 봐봐라, 이제 니네. 이거를 그냥 이거 외우잖아? 잘 기억 안 나. 알겠어?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떻게 외웠냐면 10원을 들고 산에 갔다가 사과를 사 먹고 술 한 남았네 막 이렇게 외웠어요. 이상해요? 뭐 이렇게 외우고 그러는 거죠. 됐나요? 자, 순경은 비읍은 이렇게 생겼는데 자, 얘는 뭐 여린 비읍은 자, 주로 한자음을 표기하는 데 쓰이다가 근대 국어 시기에 사라졌다. 예를 들면 이런 걸 우리가 동국정원식 한자음이라고 해서 나중에 배우게 되긴 하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에 대한 뭐가 있어요? 사대가 있다라고요. 중국에 대한 동경이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한자어도 최대한 중국스럽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영어를 굉장히 네이티브처럼 발음하는 거를 근사하다고 느끼는 거랑 비슷한 거죠. 엄밀히 말하면 사실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발음이 어색한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하진 않잖아요. 걔네가 잘못된 거야. 우리나라도 이상한 사대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바이런데도 가가지고 막 우리가 영어를 막 유창하게 우리 한국말로 해야지. 걔네가 우리한테 물건을 팔아야 되는 입장인데 난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영어 그렇게 열심히 안 했나? 부동생이라고 느끼긴 했지만 그 다음에 순경은 비읍 얘들아 이거 있잖아. 순경은 비읍 친해져야 돼. 자꾸 이름도 써. 얘는 금방 사라지거든요. 제일 먼저 사라져. 금방 사라져. 근데 얘는 나중에 어떻게 변하냐면 오나 우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기억하는 사람은 진짜 선생님이 너무 사랑해. 정말 사랑하는데 너희들 이 불규칙 활용 기억나요? 비읍 불규칙? 거기에서 비읍이 비읍 불규칙에서 오나 우로 바뀌는 거 있었다? 기억나? 돕다잖아. 그치? 근데 얘가 돕에서 그래서 아나 어와 거라고 되면 도바가 아니라 도화가 되네. 그치? 비읍이 오가 된다고. 비읍부규칙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어디서 오냐면 적에서 왔다는 설이 있어요. 뭐 맞죠 사실. 어떻게 썼던 거니까 원래? 중세국 형태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도바. 도바. 이게 재밌답니다. 그래서 얘가
이런 것들이 흔적이 곳곳에 있는 거구나. 알겠죠? 내가 사라지면서 이렇게 됐다. 그래도 고바. 곧다의 동사, 곧다. 맞지? 맞지? 어, 곧다잖아. 얘는 이렇게 쓴 거야. 이게 아랑 뭐라고 하니까 구다가 아니라 구다가 아니라 이게 뭐야? 오가 된 거죠. 오가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렇대. 알겠지? 이거 진짜 많이 나오죠. 쉬, 쉬비. 그러거나 탈락했다. 얘는 탈락한 케이스지. 그냥 사라지기도 했어. 됐어요?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이거야. 이걸 어떻게 다 배우니? 다 배우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걸 준다니까? 현대어로 해석을 해. 그러면 니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어떻게? 비교해서 얘가 이렇게 됐네? 그럼 밑에 어떻게 되는 거야? 비읍으로 뭐야? 수경은 비읍은 탈락하게 됐군. 수능 그런 문제야. 수능 왜 그렇지?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고 개념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분석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반쯤 역시 마찬가지야. 탈락되거나 시옷으로 변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이렇게 이것도 준 거야. 이렇게 준다니까? 이것으로 보아. 반칙음은 사라지기도 했군. 아니, 그 다음에 이것으로 보아. 받침으로 반칙음이 쓰였을 때는 시옷으로 변화되었군. 이해니? 핵심이 뭐다? 중세국어의 문제는 현대어와 중세국어의 비교에서 시작이 된다. 그걸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얘는 뭐니? 예디에게 초장에서는 발음과 풀이가 모두 사라졌다. 하나이다. 사라졌나 선생님? 어, 이거 사라졌지. 왜냐면 현대에서는 뭐야? 이렇게 쓰지 않은, 이거 발음 안 되니까. 소리 사라진 거지? 표기도 바뀐 거니까 없어졌다고 봐야 돼. 쓰지 않아. 종성에서는 발음을 유지했는데 표기는 나중에 그냥 이음으로 통일했어. 중세, 중세. 이것도 마찬가지야. 중세국어 주고, 현대국어 주고, 비교하는 거야. 어? 종성에서 예디음이 쓰였었는데 나중에는 그냥 이음으로 통일했고, 발음을 해보면 얘가 주세라고 하지 않고 중색이라고 발음하니까 소리는 남아있는 거지. 발음 유지되지. 표기만 따라졌지. 이걸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어두장군은 여러분 거기서 배웠어요. 어두장군 배웠는데? 기억나요? 어두에 자음에 무리가 온다. 알겠니? 어두자음군. 기억나요? 이건 기억나요. 자음군 단수화. 이거 우리 음음명령 선생님 기억나요? 어, 자음군이 자음의 무리가 단순화되는 거. 예를 들면 이걸 동시에 둘 다 발음하지 않는다라고. 이걸 단순화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자음군을 했었어요. 그럼 자음군이 뭐예요? 자음의 무리가 지어, 무리를 지어서 오는 건데 그게 어두에 오는 거니까 어디에 오는 거? 초성에 오는 거. 그런 게 옛날에 있었어? 있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고전 문학 공부하면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나오잖아. 그냥 있었다고. 이런 거 있었다고. 이렇게도 있었다고. 이거 어떻게 되지? 부스대? 아, 부스대. 부스대라고 했을까? 이게 어떻게 됐다고 현대로 와서는? 된 소리가 됐다. 됐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주는 거야, 주. 기억이 뭐야? 어디서 안 그래? 벤소리로 변했군. 알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모음. 모음에서는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아래야. 이거 별표치세요. 얘는 나중에 고전에서, 고전 문학 공부할 때 선생님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뭐를 읽어야 된다고 했니? 아무 읽거나 우무 읽어야 된다고 했어. 근데 그냥 귀찮으니까 대충 그냥 안 하고 둘 중에 넣어봐라고 말했지만 원칙은 첫 번째 음절에서는 그 다음에 아로 쓰이다가 아로 바뀌고 두 번째 이하 음절에서는 우로 바뀌어요. 이렇게 이봐, 아래가 두 번 쓰였어. 얘는 첫 번째 음절이지. 첫 번째 음절은 주로 아로 바뀌고 둘째 이하부터는 우로 바뀌었대. 그래서 어떻게 읽어 이거를? 가르치다라고 하냐고? 가르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100%는 아니야. 100%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고 보시면 됩니다. 성조는 어떻게 됐대요? 어떻게 됐대요? 어, 사라졌어요. 자, 사라졌는데 여러분 여기서 상성 기억나요? 상성? 상성이 뭐였죠? 점 몇 개? 두 개. 올리는 거. 낮았다가 올라지는 거. 그게 현대어로 오면은 장음으로 남아요. 장음. 장음으로 남아요. 그 정도는 알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심지어 장음도 신경 쓰면서 누가 하나요? 그죠? 그거 잘 안 하잖아요. 누가 장음으로 발음해요? 아, 눈이 오니까 눈이었구나 이러지 않죠. 그냥 맥락으로, 문맥으로 이래요. 문맥으로, 그렇지? 아무리 우리가 눈은 짧게 발음해, 눈은 짧게 발음해야 되지만 눈이 두 개네? 만약에 눈이 많이 오네? 이런다고 해서 우리가 어? 눈이 많이 온다고? 이러지 않는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별로 의식을 안 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 거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운 변동부터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다음 시간에 오시면 이제 음운 변동하고 조사 이 부분 할 건데 제가 보니까 동탄구 같은 경우는 이거에서 추가적으로 하는 게 많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2교재가 문제였어요. 2교재가 다른 건 되게 자세한데 이 중재국어 듣기를 짧았어.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프린트를 제가 따로 준비해가지고 그 동탄국어로 하든지 동탄국어 프린트를 되게 충실하게 주시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동탄국어 프린트로 나가든지 아니면 선생님이 프린트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러분. 제가 그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집에 가셔서 오늘이어야 합니다. 오늘. 오늘이어야 돼요. 오늘 해서 오늘 올리세요. 아빠한테 전화할게요. 어때요? 아니, 선생님 친구가 학교 선생님들 있잖아. 근데 얘기해줬어. 고3 다니고 하는데 막 학교에 안 나오고 그러잖아, 애들이 나중에 되면. 그래서 하도 자기가 질려가지고 어머니도 뭐 어떻게 못하신대.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화하니까 바로 오더라, 애들이. 그래서 차관이 왔지. 어때? 오늘 해서 숙제를 올리지 않으면 아버지한테 전화하는 거 어때? 반대, 손 들고 반대 한 사람. 안 할 거네. 안 할 거네. 나머지는 할 거니까. 할 거지?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칭찬을 받을 수 있지. 아버지한테 전화할 때? 자, 오늘 뭐 하냐면요. 집에 가셔서 중세국어가 중세국어 시험 범위는 중세국어. 중세국어를 중세국어. 그 다음에 아까 높임이나 시제 그 피동사동의 시험 범위 친구들은 그 부분을 알겠어요? 백지를 놓고 체계를 잡아가면서 한번 쭉 정리를 하시고 공부를 하신 다음에 여기 있는 연습문제 있죠? 연습문제 그것들을 푸시고 그 다음에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시고 그 다음날부터는 뭐냐면 뒤에 있는 문제들 있죠? 여기 지금 외신 문제를 익히기, 수능 문제를 익히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까지 이번 주 내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잘 가요.